연이은 성공으로 돈을 쓸어 담았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악툰베이비 직후 U2는 파산 직전까지 몰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돈을 모조리 발매 직후에 투어에 투입했기 때문에. 실제로 U2는 티셔츠가 조금만 덜 팔렸고 관객이 5%만 적게 왔다면 우리는 파산이었다고 말하거든요. U2는 이 당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투어를 계획합니다. 스크린 36개를 때려봤고 과거엔 할 수 없었던 온갖 기술적 역량을 총동원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현대미디어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U2의 의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공연 도중에도 무대 뒤 스크린에선 계속 잡다한 화면이 무대를 수놓고 뭐 그렇죠. 이 투어로 U2의 이미지가 싹 바뀝니다. 좀 뭐랄까 종교적이고 진지하고 항상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는 이미지가 뒤집힌 거예요. 믿고 보는 U2 공연이 되고 본격적인 엔터테이너 U2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심각한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조금 더 센스 있고 재밌게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보노는 또 곡에 따라 자기 페르소나를 바꾸면서 한편의 연극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My name is Mr. Mephisto. 보노하면 떠오르는 선글라스와 가죽 점퍼도 사실 이 시기가 시작이었죠. 이때는 단순한 컨셉이었지만 본인의 녹내장이 심해지면서,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자신의 모습이 평소의 자신과는 다른 카리스마를 남겨주기 때문에 결국 선글라스를 분신처럼 착용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위만큼이나 보노를 보고 컨셉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이렇게 획기적이었던 주TV 투어는 그 당시 투어 최고 수익을 올리면서 U2에게 또 다른 마일스톤을 세워줍니다. 이거는 비슷한 시기에 투어를 했던 마이클 잭슨보다도 더 높은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투자한 돈이 워낙 많아서 U2는 파산 직전이었다는 거. 이때 U2는 투어 도중에 새 앨범을 내버리는 미친 짓을 감행하기도 하죠. 투어 도중 쉬는 기간에 쉬면 뭐하냐 해서 유로파 앨범 제작. 하지만 결국 그 시간 안에 앨범을 못 만들어서 공연장이랑 더블린에 있는 스튜디오를 왔다 갔다 하는 처지까지 몰립니다. 멤버들 스스로도 이걸 미친 짓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나온 앨범 U2의 유로파는 이전보다 훨씬 실험적인 소리를 담았고 악툰베이비의 사운드 가 좀 더 강렬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엣지가 리드 보컬을 부각한 넘은 진짜 실험적인 면모를 부각한 인더스트리얼 곡이고, 이거는 제가 좋아해서 따로 언급하는 거고요. 또 반면에 90년대 얼터너티브 느낌이 물씬 나는 스테이라는 곡도 명곡으로 손꼽힙니다. 악툰베이비 이후 U2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하잖아요. 평은 대체적으로 괜찮지만 세일즈는 안 나오던 후속작 주로파. 결국 주TV 투어가 끝나고 U2는 녹초가 돼서 또 오래간 휴식기에 들어가요. 밀린 일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그러다가 또 브라이언이 니노와 패신저스라는 사이드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해서 앨범을 내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좀 쉬었다 나오는 게 바로 97년에 나오는 팝 앨범인데, 이거는 2집 이후 U2 앨범 중에 가장 낮은 판매량을 기록합니다. 실험은 좋은데 너무 멀리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또 호불호. 사실 저도 이게 U2 앨범 중에 가장 손이 덜 가는 앨범이긴 해요. 약간 뭐랄까 악툰베이비가 실험의 시작이자 절정이라면 주로파는 마무리거든요. 근데 팝은 이제 끝내도 되는데 굳이 한 번 더 치고 나온 느낌. 이 시절에 U2가 댄스 음악에 심취해 있었으니까 사실 어쩔 수 없던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U2의 가장 큰 문제작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이때 U2가 대중의 관심을 끌어온 거는 다시 한번 콘서트였고, 주TV 투어에 이은 팝마트 투어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서게 돼요. 그 당시 최고 규모인 LED 스크린과 30m짜리 금색 아치, 그리고 레몬 모양의 미러볼. 이거는 그 당시에 소비 지상주의를 비꼬려는 의도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투어 발표도 미국의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대 이거를 보면은 조금 슈퍼마켓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팜마트 투어는 GTV 투어 기록도 결국 경신을 하고 돈을 쓸어 담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 화려한 무대 탓에 번 돈은 거의 없었다고 하죠. 투어 중에 기술적인 문제도 툭하면 터졌고, 이때는 거의 돈 벌 생각은 버리고 공연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0년대 U2는 아주 뭐 반복되는 실험, 음악부터 공연까지 아주 남들이 섣불리 안 하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이 시절의 발자취는 음악 외적으로도 상당히 도드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97년에는 내전에서 막 회복하는 사라예보를 방문해서 콘서트를 했죠. 패신저스를 할 때 불렀던 미스 사라예보라는 곡을 사라예보 사람들한테 바치면서 큰 감동을 줍니다. Is there a time to turn to me? 이 노래는 동명의 영화 주제곡이었거든요. 사라예보의 지하 저항운동을 다룬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렇다면 이 영화의 프로듀서가 누구였느냐? 보노였어요. 보노가 취지를 듣고 직접 참여를 결정했는데, 이때 이미 사라예보 공연 또한 결심했다고 합니다. 보노가 음악 외적으로도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기 시작해요. 이후 2000년대 보노가 참여한 또 다른 사회적 운동이라면은 대표적으로 희년 2000, 주빌리 2000 운동이 있었고요. 이거는 부유한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의 부채를 탕감해주자는 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으로 결국 총합 1000억 달러가량의 빚이 탕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이제 빚을 갚는 대신에 최빈국 스스로의 자립과 복지를 위해 쓰이게 되는 거예요. 보노는 기왕 유명세를 얻게 된 거 좋은 곳에 쓰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각종 자선 공연에 참여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에이즈 근절을 위한 프로덕트 레드를 설립하고, 티벳 독립을 지지하기도 하고, 이후에는 각국 정상을 만나서 1대1로 국제정세를 논하는 위치까지 올라서게 되고요. 그리고 노벨 평화 평화상 노미네이트, 2005년엔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까지, 말 그대로 평화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당연히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서, 사실 제가 보노란 사람을 처음 알게 된 게 평화의 아이콘 보노 탈세 이 뉴스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2011년 글래스톤베리 공연에서는 You pay tax too, 너도 세금 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걸리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2017년에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목록에 또 걸리면서 탈세 혐의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 물론 보노는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조그만 투자자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다른 사람이 탈세하는 것도 아니고 보노가 탈세를 하는 게 사람들한테 훨씬 더 큰 배신감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본인 이 안고 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것 말고도 아일랜드 사람이 왜 다른 나라 정상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세계 평화 요구하냐고 싫어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이것 또한 본인이 감당해야 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팝 앨범 이후로는 U2의 콘서트 얘기, 사회활동 얘기만 딱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면 U2의 전성기는 딱 악퉁 베이비가 마지막 같습니다. 실제로도 공연은 화려했지만 음악은 점차 과거가 되어가는 U2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요. 보노가 어떻게 21세기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정답은 바로 다음 앨범에 있었습니다. U2는 연이은 실패를 겪고 실험을 벌이기로 해요. 그리고 정확히 2000년에 새 앨범을 내게 되죠. 새천년에 나온 이 앨범은 U2를 의심하던 사람들을 침묵으로 빠뜨리면서 또 한 번 U2의 부활을 알리게 됩니다.